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요, 현대 YF 소나타 LPI 프리미어 모델입니다. 2012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6만 킬로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장점으로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차량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스톤칙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본넷도 볼게요. 본넷도 보시면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범퍼 쪽 보시면은 헤드램프 양쪽 다 봤을 때 깨짐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보시면은 림프 쪽 살짝씩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5.23으로 6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보시면 깔끔하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볼게요. 보시면 살짝씩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7.10으로 85%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볼게요.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 램프 양쪽 다 봤을 때 깨짐없이 상태 좋습니다. 트렁크 볼게요. 트렁크 내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보조석 측면 볼게요.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깨끗하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볼게요. 보시면은 살짝씩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휠 컨디션 깨끗한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6,246km 확인했고요. 핸들 볼게요.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볼게요. ECM 룸미러 하이패스 있고요. 그리고 센터피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밑에도 쭉 볼게요. 오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자리도 있습니다. 이제 2열로 가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먼저 2열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도 볼게요. 시트 쭉 보시면 손상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냉각수 적정량 아래에 있기 때문에 채워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룸 내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도 보도록 할게요. 네, 위에 떨어지고 있는 건 에어컨 물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엔진 미션 봤을 때 누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모델은 현대 YF 소나타 LPI 프리미어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